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 드렸던 대로 이렇게 어퓨 팔레트 3개랑 아리따움 팔레트 3개 이 비교 영상을 가져왔어요. 어퓨랑 아리따움에서 이제 각각 시딩으로 보내주셨는데 딱 받아보고 보니까 이게 뭔가 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각 팔레트를 사용해서 제가 어떤 메이크업을 했는지, 그리고 각 팔레트의 가루날림이나 발색, 지속력 특징은 어떤지, 그리고 웜톤에게 더잘 어울리는지, 쿨톤에게 더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제가 화면을 반반 나눠서 아리따움과 어퓨 각별로 어떻게 화장했는지도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빠르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비교는 이두 개입니다. 어퓨의 1호 프롬 버스와 아리따움 5호 에브리데이. 먼저 아리따움 에브리데이 발색은 이와 같습니다. 보다시피 은은한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글리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웜톤과 쿨톤 둘다 쓰기 좋은 컬러여서 이건 뉴트럴 팔레트로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쿨톤은 네 번째 섀도우, 웜톤은 여덟 번째 섀도우만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1번, 2번 섀도우는 외곽 블렌딩용으로 아주 좋아요. 다만 전체적으로 가루날림이 심했어요. 그리고 발색이 잘안 쌓이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은은한 데일리용으로 좋은 느낌이었고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지속력은 좋은 편이었어요. 제가 이걸 사용하고 출근한 날에 다들 수강생 분들이 아, 오늘 아이 메이크업 뭐 썼냐고 너무 이쁘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특히 은은한 화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이거 화장 너무 이쁘다고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은은한 화장 좋아하는 웜톤, 쿨톤 둘다 추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 어퓨 1호 프롬 버스 같은 경우는 얘도 똑같이 발색이 웜톤과 쿨톤 둘다 쓰기 좋은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글리터를 가지고 있으며, 다만 개인적으로 글리터가 조금 더 다채로웠으면 어땠을까 했어요.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든 뉴트럴 데일리 팔레트인데요. 가루날림은 아리따움과 반대로 아주 적었고요. 진한 핑크빛 살리는 음영용으로 정말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지속력 또한 아주 오래 가더라고요. 어퓨나 이 아리따움 둘다 웜톤, 쿨톤 사용하기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은은한 화장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히 좀 색감과 음영이 올라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퓨가 더 마음에 들었지만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좀더 아리따움이 마음에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다음은 이두 개예요. 어퓨의 2호 메이크 베럴, 아리따움 1호 얼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았어요. 먼저 아리따움 얼스. 이 얼스 팔레트의 발색은 이와 같은데요. 깊은 웜톤 음영 메이크업 하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만 써도 예쁜 음영부터 스모키까지 가능한 구성이고, 정말 정말 보면 볼수록 아주 훌륭한 구성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웜톤, 쿨톤 중에서는 웜톤이 쓰기 좋은데, 그 중에서도 가을이 쓰기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을 웜톤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쓰기 좋으실 겁니다. 혹은 깊은 음영을 좋아하는 봄 웜톤에게도 추천하긴 할게요. 얘는 그리고 에브리데이랑 다르게 가루날림이 거의 없었고요. 발색도 적당히 예쁘게 잘 쌓이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지속력 또한 아주아주 아주 좋았는데, 다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탁해지는 건 있지만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어퓨 2호 메이크 베럴 같은 경우는 발색이 전체적으로 오렌지 톤의 음영 메이크업 쌓기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역시나 하나만 발라도 굉장히 이쁜 음영을 할수 있지만 스모키까지는 힘든 그런 구성이었어요. 예쁘고 촌스럽지 않은 오렌지 브라운 팔레트인데, 이런 예쁜 오렌지 브라운 팔레트 너무 간만에 봐가지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퍼스널 컬러별로는 웜톤에게 베스트인데, 얼스랑 반대로 봄 웜톤 분들이 쓰기 좋은 구성이에요. 가루날림 역시 거의 없었고 발색은 아주 잘 쌓였어요. 진짜 어퓨가 너무 잘 쌓이더라고요. 지속력 또한 아주 좋았고 색 탁해짐은 없었습니다. 다만 역시 글리터가 조금 다채롭지 않은 거는 좀 아쉬운,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에요. 딱 색만 봐도 느낌이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두 팔레트는 웜톤 분들에게 추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 마지막 비교는 어퓨의 스톨린 웸블리랑 아리따움의 3호 드라이 로즈예요. 이두 팔레트는 딱 색만 봐도 좀 감이 오시죠? 먼저 아리따움 드라이 로즈 팔레트 같은 경우는 발색이 이렇게 핑크빛의 진한 메이크업하기에 아주 적당해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팔레트였는데요. 하나만 써도 좋은 은은한 음영 화장부터 스모키까지 할수 있는 완벽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팔레트 구성이었습니다. 사용했을 때 가루날림은 전혀 없었고, 발색이 제가 오늘 소개하는 아리따운 팔레트들 중에 가장 잘 올라와요. 퍼스널 컬러로는 쿨톤 중에서 겨울 쿨톤들이 쓰기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 쿨톤들이 좀 진한 음영이 더잘 어울리니까요. 지속력 또한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이건 정말 며칠 동안 잘 사용했는데, 제가 오늘 한이 화장이 바로 이걸로 한 화장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겨울 쿨톤 분들에게는 이 드라이 로즈 강추드리고요. 반대로 어퓨 스톨린 웸블리 같은 경우는 발색이 보다시피
핑크빛의 예쁜 적당한 음영 메이크업 하기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굵은 글리터가 정말 정말 예뻐서 이거 육안으로 꼭 보라 하고 싶고요. 퍼스널 컬러로는 쿨톤 중에서 여름 쿨톤들을 쓰기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겨울 쿨톤도 뭐 은은히 맑은 데일리 하기에는 당연히 적당한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가루날림은 역시나 없었고요. 지속력도 아주 좋은 편이었어요. 특히 글리터가 절대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 스톨린 웸블리 같은 경우도 제가 가벼운 그런 쿨톤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정말 손이 자주 가는 아이 중 하나였어요. 이렇게 드라이로즈랑 스톨린 웸블리 두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뉴트럴톤, 웜톤, 쿨톤 팔레트로 여러분들에게 이게 비교를 하게 되었어요. 깜짝 놀란 게 옛날에 그 아리따움의 요일 팔레트 있잖아요. 전 그거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팔레트들 구성이랑 보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리따움 엄청 많이 좋아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어퓨 팔레트는 처음인가? 그런데 발색이 이렇게 잘 올라오고 오래 유지되고 색깔도 너무 맑아서 깜짝 놀랐어요. 아리따움과 어퓨 이두 브랜드 팔레트들 진짜 핵강추 드려보도록 할게요. 진짜 진짜 구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요번에 페리페라에서 이렇게 새로운 팔레트 3개가 나왔죠? 주말에는 요 팔레트들 리뷰 영상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 메이크업 튜토리얼도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안녕!